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겟레디 윗미 해볼게요. 다이브인 저 분자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입니다. 제가 화장솜에 묻혀서 가볍게 닥토를 해줄 거예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히알루론산에 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었죠.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가 골고루 섞인 제품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얘가 딱 저분자예요. 왜 저분자를 써야 하냐면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겉 표피에서 돌기 때문에 겉 수분을 채워주기에 좋고 저분자는 피부에 진피층까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속 건조를 잡아줄 때는 저분자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은 게리뷰티 첫날 녹화 때 했던 메이크업을 다시 해볼 거예요. 제가 바로 어제 게리뷰티 2회차랑 3회차를 찍었고 지금은 제가 그때 했던 메이크업을 같이 해볼 거예요. 뮬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솔루션을 사용해줄게요. 얘는 제가 진짜 진짜 중요한 날만 쓰는 뮬라쥬 제품입니다. 이렇게 또르르르 고보습을 채워주면서도 피부 속까지 진짜 촉촉해지기 때문에 얘를 바른 날에는 파운데이션도 더 오래 쫀쫀하게 잡아주고 제가 게리뷰티 촬영을 해보니까 진짜 진짜 건조하고 덥고 조명이 많아서 피부가 화끈화끈 거리더라고요. 제가 첫날과 둘째 날 전부 다 웰라쥬 제품을 사용했더니 좀 수분감도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었고 피부 속당김이 많이 없어서 제가 오늘도 얘로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서 사용을 할게요. 얘는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쓰면 쓸수록 좋다고 느끼는 제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웰라쥬 제품이에요. 이니스프리 더마포뮬라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 크림입니다. 아침 일찍 도착을 하면 사전 녹화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먼저 촬영을 하고 진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안 알려주시고 그 즉석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점수를 매겨서 이제 뷰라벨 게디크루의 베스트 제품 하나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픽 베스트 제품 하나 이 두 제품들을 하나씩 꼽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뷰라벨 제품이 선정이 되는데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이니스프리 제품이 아마 5번 제품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비교 평가를 했을 때 이 이니스프리 제품을 조금 낮은 점수를 줬는데 얘가 뷰라벨의 최종 1등 제품이 됐어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썼던 제품이고 제가 정말 매일 써서 벌써 요만큼 달았던 제품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최종 뷰라벨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MC 오연서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썼던 제품인데 제가 왜 낮은 점수를 줬을까요?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얼굴은 진짜 건조한데 또 손등은 생각보다 또 괜찮거든요. 최대한 제 피부에 바른다 생각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음에도 약간의 그 차이는 있어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선크림은 파티온 노스캄 리페어 선크림을 사용해줄게요. 사전 미팅과 1회, 2회, 3회 녹화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작가님이 이메일이랑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2020 시즌에서 함께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었는데 영상에서 말한 적 없던 첫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방송 작가님이나 그런 식으로 만났는데 사실은 신천지였던 뒤늦게 알았는데 그런 신천지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용을 당했던 적이 한 번 있어서 사실 그렇게 방송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의심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작가님일까? 이분이 정말 게리뷰티일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제가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몇 번 드렸는데 정말 작가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만나서 미팅도 해봤는데 그때 제가 정말 정말 하고 싶다고 강력 어필을 했어요. 근데 사전 미팅 때 작가님이 화장품 리뷰나 뭐 자신 있는 거나 이런 거 알려달라고 했을 때 최근에는 성분도 정말 관심 많아서 제가 전문가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 강력 어필을 했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나봐요.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17호 포슬린입니다. 진짜 좋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처음에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엄마랑 게리뷰티를 보고 있었나? 이제 엄마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왕 한번 시작했으면 게리뷰티는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내가 정말 지나가던 말이었지만 옛날에 그렇게 뱉었던 말을 와 10년이 지나서 제가 진짜 출연을 한다는 거에 뭔가
나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성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박사 과정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최종적인 꿈이 교육자이기도 해서 언젠간 박사를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건대 박사 과정 중에서 향장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건대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게리뷰티 출연하시는 안인숙 박사님이 건대 향장학 교수이자 박사 과정을 졸업하신 분이세요. 이번 2020 게리뷰티에서 또 전문가 분으로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방 녹화를 할 때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적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멋있어. 제가 첫 방송 녹화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베르니 파운데이션을 계속 사용을 했는데요. 저는 17호 포슬린을 사용하고 얼굴 외곽은 사용을 안 해줬어요. 제가 사용하는 21호보다 한 톤 밝은 17호 파운데이션으로 지금 얼굴 안쪽만 밝혀주고 얼굴의 외곽은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음영 차이를 두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가볍게 깔아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피카소 꼴레지오니로 두드려줄게요. 지성 파운데이션이라서 유분감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파운데이션을 선택했고, 커버력도 진짜 좋아서 따로 컨실러 작업을 안 해도 돼요. 이제 조명 아래에 있으면 유분감이 폭발하거든요. 화면에서는 유분감이 있는 게 진짜 번들거려 보이고 개기름처럼 보이기가 쉬워서 저는 오히려 좀 뽀송뽀송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선택해주고 있어요. 얘가 지속력도 진짜 좋으면서 커버력이 일단 짱입니다. 맥의 피피 파우더를 사용해줄게요. 제가 꾸준히 쓰고 있는 맥의 피피 파우더인데요. 얼굴의 유분기를 깔끔하게 다 잡아줄 거예요. 조명 아래에서는 얼굴의 유분기가 개기름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깔끔하게 다 잡아줄게요. 시코르의 다크 브라운과 에보니 펜슬을 사용해 줄 거예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의 아이브로우 제품으로 그려줄 건데요. 먼저 에보니 펜슬 사용해 줄게요. 얘는 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쓰는 4B연필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용 제품 전문으로 파는 곳에서 사기도 했는데 아무 데서나 파는 것 같아요. 700원 주면 살 수 있어요. 눈썹 톤 맞춰주고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방송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씻고 일어나서 붓기 빼고 씻고 화장하고 압구정 로데오 쪽에 있는 꿈나나에 가서 머리를 받고 이제 촬영 장소로 이동하거든요.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로지 피드입니다. 제가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 우선은 두 번째 컬러를 먼저 사용해 줄게요. 이게 딱 제 퍼스널 컬러에 잘 맞기도 하고, 봄 웜톤이신 분들한테는 진짜 인생 팔레트가 될 수 있는 컬러 조합이에요. 블러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섀도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쉐딩, 음영, 아이브로우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진짜 멀티 팔레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 메이크업은 진해야지 이쁘거든요. 평소에 제가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처럼 하면 쌩얼처럼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음영을 많이 줄 거예요. 핑크 컬러의 섀도우로 눈 위와 그리고 애교살까지 같이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코랄 색상을 사용해서 눈에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줄 건데요. 게리뷰티 촬영장이 진짜 핑크핑크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핑크밖에 없어요. 미리 작가님한테 사전에 핑크핑크 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 나도 핑크 메이크업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섀도우를 뭘 쓸까 찾아보다가 딱 이 에스쁘아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첫날 사용을 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있는 라이트 핑크 컬러를 사용해 줄 건데요. 눈 앞에 있는 애교살 부분만 밝혀줄 거예요. 가장 짙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아이섀도우로는 음영만 가볍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애교살 작업이죠. 확실히 애교살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너무 커요. 여기 있는 매트한 애쉬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잡아줄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브러쉬는 이렇게 납작한 사선 브러쉬를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애교살 그림자로 사용하는 브러쉬가 더툴레 브러쉬인데, 제가 항상 애교살을 넣을 때마다 이 브러쉬를 사용하거든요. 모양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서 제가 진짜 애정하는 브러쉬예요. 어반디케이의 스페이스 카우보이예요. 코코초 언니의 추천템으로 제가 구매해서 진짜 잘 쓰고 있는 인생템이에요. 이게 바로 아이돌 메이크업의 비밀이라고. 글리터 펄이 자글자글해서 눈이 부어 보이지도 않고 포인트를 넣어주기에 가장 좋거든요. 눈 앞머리에만 콕콕 찍어줄게요.
눈두덩이에는 소량으로만 살짝 얹어줄게요. 아이라인은 더샘의 내추럴 브라운과 릴리바이레드 스테리 아이즈 멜로우 코랄. 이렇게 두 가지 아이라이너를 같이 써줄 건데요. 릴리바이레드의 멜로우 코랄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진짜 인생템. 제가 무려 세 번째 쓰고 있는 멜로우 코랄이에요. 알아가면 코랄인 건 여러분 다들 아시죠? 얘는 밑트임, 뒤트임, 앞트임 할 때 이만한 제품이 없어요. 바짝 붙여서 눈, 밑트임 해주고요. 까지 연결시켜서 아래에도 음영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밑트임과 뒤트임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트럴 브라운 메이크업에서 얘 진짜 안 번지고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가서 구매를 하고 인증글을 남겨줬거든요. 저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본단 말이에요. 잘 그려지고 잘 안 번지고 지속력 짱이라는 글을 보고 역시 너무 뿌듯했어요. 안 되겠다. 아이라인 더 그려야 되겠다. 언더까지 살짝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저의 아이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뷰러로 바짝 집어줄 건데요. 뿌리부터 꺾어서 올라가면서 집어줄게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에뛰드 하우스 퍼펙트 래쉬랑 헤라 리치롱 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 줄 건데요. 먼저 에뛰드부터 사용을 해줄 거예요. 에뛰드 하우스 제품으로 마스카라 베이스 깔아주고요. 얘도 속눈썹이 길어지는 화이바가 들어가 있어서 바르는 순간순간 길어지거든요. 여기 에뛰드하우스 제품까지 같이 사용을 하니까 정말 눈썹 찌를 듯이 길어집니다. 그럼 이제 제가 바르는 순간순간 진짜 길어지는 게 눈으로 보일 거예요. 가로로 내려서 브러쉬를 사용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언더 마스카라를 해줄 때는 꼭 세워서 해줍니다. 크리니크 핑크 허니 팝입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블러셔 추천템에서도 나왔던 핑크 허니 팝 블러셔를 처음엔 좀 진하게 했는데 거기 촬영장에 조명도 너무 많고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블러셔가 된 것처럼 볼이 빨개져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첫날에는 이렇게 진하게 블러셔를 하고 갔어요. 쉐이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입니다. 저의 인생템. 또 새롭게 하나를 뜯었어요. 눈썹 앞머리 쪽 음영 넣어주고요. 남은 소량으로만 콧대 지나가줄게요. 슈슈슈. 립은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우선은 릴리바이레드는 가볍게 베이스로만 먼저 사용을 해주고 페리페라를 사용해줄 거거든요. 입술 외곽에는 우선 제가 잘 쓰는 수줍은 복숭아잉처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제가 얘를 몇 통을 썼는지 봤더니 6통 넘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출시되자마자 사용을 하고 지금까지 6통 넘게 쓴 거면 정말 말 다 했다, 그죠? 얘는 입술 산이나 외곽 부분 정리해주기도 좋은 컬러이면서도 단독으로만 발라도 너무 예뻐요. 진짜 봄 웜톤이신 분들한테는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컬러예요, 진짜. 정말 저 믿고 딱 한 번만 써보세요. 인생 틴트 진짜 만날 수 있어요. 진짜로.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잇몸 다물입니다. 페리페라 에어리 더 벨벳이 살짝은 보송보송한 제형이라서 외곽까지 너무 다 바르면 좀 건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릴리바이레드 제품 사용해주고 안쪽에만 잇몸 다물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의 겟레디 윗미는 끝났습니다. 여기서만 끝내면 아쉬우니까 이제 미용실도 가고 저의 첫 녹화 또 여러분 같이 보러 가실까요? 와! 지금 8부 지각이에요. 저는 지금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스튜디오 B예요. 아, 스튜디오 A로 가야 되나? 저기네. 하나 했대요. 뭐 하나씩 하게.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네요. 그러니까요. 저 왔는데 다 이미 도착하셔가지고 제가 늦은 건가 걱정했어요. 이거 서로를 찍어주다가 결국 늪에 빠지는. 할 거고요. 내가 땡겼어.
먼저 타고 이제 큰일 났다고. 아니 오늘도 썼는데 사람들이? 더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부끄러워.